자, 원방 현실 나오죠? 네. 맞지? 자, 원방 현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 하나 딱 끝나면 책 자체는 끝나고요. 자, 원방 현실은 함수파트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함수라기보다 도형파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 자, 원의 방식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정의를 알아야 식을 세웁니다. 일단 원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어느 특정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니 점을 다 모으면 선이 되죠. 맞지?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요런 놈 그리고 또 거리가 요렇게 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대. 다 모아보니까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뭐가 생긴다?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 자체는요,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따라가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봐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자,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나오는데 우리 2차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나오면 원의 성질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얘를 뭘로 바꾼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표준형이 기본 형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야. 그러면 표준형 저 식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에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면, 자, 원의 방식이야. 내가 이러한 원을 그리겠대. 근데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맞죠? 자, 원의 중심을 A, B라 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R로 하는 이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내가 P라고 하고 이놈의 좌표를 X, Y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들이 모여서 생기는 선이거든. 그러니까 좌취라고 합니다. 좌취. 그러니까 얘들이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들을 다 따라가 보니까 그걸 선으로 만들어 보니 원이 된 거야. 그래서 자취 방식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자취는 점 하나 좌표를 X, Y로 두고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내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맞니?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나와요? X-A죠. 이놈을 제곱하고요. 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Y에서 B 뺀 거를 제곱해서 루트 씌우니까 뭐가 나온다? 반지름 R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맞니? 지금 내가 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하게만 나오면 되거든. 맞니?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얘를 루트가 나온 식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시켜버린 거야. 양변을 제곱시켜버리면 X-A의 제곱 따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돼버리고요. 됩니까? 자, 요걸 보고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A와 B는 원의 중심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지름이 R이지만 여기 이 식에서는 R제곱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돼? 반지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로 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나온다면 아,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고 이 원의 특징은 원의 중심이 2,0이고 이거 0이죠. Y-0의 제곱이니까 0 되게 하는 값들, 이 덩어리가 0 되게 하는 값들입니다. 2,0이고 반지름이 얼마이다? 2인 원이구나 를 알 수 있어야 돼. 왜? 4 자체는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죠. 맞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만든 거고, 얘들로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앞으로 원방정식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표준형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됐니?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죠. 자기가 그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걸 못 찾아놓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 그러면 일반형은 왜 이따위로 갖다 놨냐? 표준형으로 갖다 놓으면 다 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식에서 이걸 다 정리해놓은 일반형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래? 중심도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래. 이거 외우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니? 당연히 쌤들이야 외울 수 있겠지만 써먹지 않아, 이렇게.
이거 외워서 암기해서 쓰는 사람보다 얘를 뭘로 만든 다음에 완전제곱 시계 형태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은 특징이 있어요. 맞죠? 원은 지름이라는 게 있으면 지름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지름의 중점 이 중점 좌표가 원의 중심이 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점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알게 되면 구하기가 쉬워요. 왜요? 두 점의 중점 좌표 구하면 우리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중점 좌표 구하면 원의 중심이 나오죠. 그리고 이 중점과 얘의 거리 또는 이거 전체 거리의 반 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의 표준형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기는 쉽다. 되겠습니까?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는데요. 이게 더 나아요. 이거를 푸세요. 어차피 이거 해봤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힘드니까 이걸로 풀면 그냥 바로 표준형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다시 원의 중점을 찾을 때는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이니까 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지름의 양 끝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게 중심이 되고 그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때는 중심과 이점 또는 중심과 이점 사이 거리를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지름 두 양 끝점 이거의 거리에 2로 나눈 값도 반지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뭘로 이용해도 상관은 없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원의 그 문제 봅니다.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심을 지난다 라고 중심이 나왔다 라고 하면 표준형이고요. 중심이 아닌 지 마음대로 세 점 갖다 주면 일반형으로 봅니다. 자, 내가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정리합니다. 참고로 2번은 귀찮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래요. 그러면 원의 표준형을 알기 때문에 요거였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까지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다시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란 말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되게 3 집어넣어서 0되게 만드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r제곱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당연히 모든 문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r값 때문에. 근데 이놈이 뭐도 지난다? 1,6을 지난다. 얘도 방정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1,6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1 집어넣으면 9되죠. 6 집어넣으면 9됩니다. 는 R제곱이 되고 아, R제곱이 얼마구나? 18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이쪽 파트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다. 다시 얘기하는데 3단원 파트가 D에 나오는 고등학교 D, 너희 지금 배우는 파트 D에 나오는 파트에 다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돼. 2번 봅니다. 2번은요. 중심이 언급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중심이 언급되지 않고 점 3개를 줬다. 라고 하면 일반형으로 풀어요. 어떻게 하냐? 귀찮습니다. 자, 봐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거 다 풀면 뭔지 몰라도 이런 식의 일반형이 나와요. 당연히 미지수는 3마리가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 나오는 a, b, c,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요 상수입니다. 상수. 그럼 이값 구하면 답이죠. 맞니?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쟤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뭐한다? 연립으로 풉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1,3을 대입합니다. 1,3도 지나니까 1,3 대입하면 식 적을게요. 1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죠. 맞죠? 저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적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3B 더하기 C 자체는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2도 대입합니다. 4,2 대입하면 16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죠. 그럼 얘도 정리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0입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2의 배수가 C 때문에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뭐죠? 자,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연립방식 할 거라고. 지금 3개짜리 연립방식이 교육과정상 벗어났는데 지금은 쓸 수밖에 없겠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봅니다. 세 번째, 5,1입니다. 자, 5,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5 더하기 1 더하기 5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죠. 결론적으로 5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게 26이니까 마이너스 26이에요. 2번 식에서는요 1, 2 다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대입했어요. 대입하면 연립해야 되죠. 잘 보세요. 내가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있어요. 맞지? 내가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있으면 식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 3개가 나왔죠. 맞지? 이제 연립해서 풀면 돼요. 어떻게 연립하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연립 방법은요, 문제에서 지금 연립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 둘이 연립합니다. 알겠어요? 애들 둘이 연립하고 또 둘 중에 다르게 연립해야 돼요. 나는 그냥 이걸로 잡을게요. 보기 편하게. 이것도 연립합니다. 됐죠? 자, 근데 단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 1번과 2번의 연립은요, 연립식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는요, 같은 문자를 속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두 개 연립하는데, C 없을 게 참 좋죠, 이거.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맞지? 그럼 얘에서 C를 속어했으면요, 이 식에서도 뭘 속어야 된다? C를 속어야 돼요. 왜냐? 이거 두 개 C 속어하면 AB에 대한 식이 남고, 얘들 둘이도 C를 속어하면 AB에 대한 식만 남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A와 B에 대한 식, 여기서도 A와 B에 대한 식, 다시 연립하면 됩니다. 중학 귀한 방법으로. 그래서, 식이 세 개면 연립방식 세 번 써요. 알겠니? 식이 두 개일 때는 한 번만 적으면 됐죠. 근데 식이 세 개일 때는 총 세 번 해야 됩니다. 자, 뭐 이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연립해 볼게요. 그러면 1번씩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면 1번씩 연립할게요.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A에서 4A 빼면 마이너스 3A 되고요. 3B에서 2B 빼면 B 되고요. C 날라갔어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빼면 10 됩니다. 두 번째 식. 4A에서 5A 빼면 마이너스 A 되고요. 2B에서 B 빼면 플러스 B 되고요. 는 얘에서 얘 빼면 6 되죠. 맞지? 그래서 1번과 2번 식을 뭐했다? 연립했습니다. 단 같은 문자를 소거해서 연립했어. 그 다음에 뭐한다? 이 나온 식을 뭐한다? 다시 연립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 둘이 연립하는 거니까 3번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뭐하면 돼요? 또 빼면 되죠. 이 문제는 지금 상수가 이쁘게 나왔으니까. 맞지? 또 뺄게요.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마이너스 2A 되고요. B에서 B 빼면 없어지고요. 10에서 6 빼면 4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 돼야 되겠죠. 맞죠?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나온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B는 일단 4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4면 여기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입니다. 그럼 여기 집어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10 되고 이거 4 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6 되죠. 그럼 C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20 됩니까? 맞아요. 자,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8 되죠. 맞지? B에 4 집어넣으면 플러스 8 되죠. 날라가면 C가 마이너스 20 나오죠. 맞지? 마찬가지 대입해보면 성립해볼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구한 답은 끝났죠. 결론적으로 쌤 이 답 A, B, C 다 알았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A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 B가 4였으니까 4Y. 그 다음 마이너스 20은 빵.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답 적어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계산 차이가. 1번은 뭐야? 이 특징을 이용해서 푼 거고요. 2번은 단순 계산이죠. 마치 연립방식 써서 푼 거.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오는 문제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문제에서 이래 줄 수 있죠. 다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어떠한 직선과 만났다 또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나와버리면 이거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당연히 이거 구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내가 표준형 다시 바꿔볼게요. 답은 이걸로 끝납니다. 맞죠? 근데 문제의 특성을 알려면 얘 원의 중심과 반지름도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구해보자.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있으면 완전제곱식 뭐 만들 수 있어요? x-1의 제곱 만들 수 있죠? 맞죠?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면 뒤에 플러스 1만 붙이면 되니까. 맞죠?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1 붙여줬으면 여기도 플러스 1 붙여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얘랑 얘 붙으면요. y제곱 플러스 4y 하면 얼마 돼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지? 당연히 여기 4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4를 붙여줄 거야. 그럼 이쪽에 지금 5를 붙여줘야 되죠. 없던 1과 4를 내 맘대로 붙여놨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이 있기 때문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25가 됩니다. 맞죠? 단순 내가 지금 암산 계산하고 있다. 덧셈뺄셈. 그럼 이거 25 되죠. 그래서 아, 이 문제는요 원의 중심이 얼마이고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은 얼마입니다. 5입니다. 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일반형의 식을 구해놓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식이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반형 문제 나오면 그냥 좀 짜증내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됐죠? 나한테 짜증낼 건 아니고. 2번입니다. 자, 봐봐. 대놓고 나왔죠, 지금?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일반형으로 줘버렸지? 맞아요? 지금 문제 일반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가자? 표준형으로 맞춰라. 왜? 표준형으로 맞추면 이거에 대한 성질을 구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이거 구해봅시다. 자, 구하면요. 잘 봅니다. 얘 구하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우리 만들 때 x-1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완전제곱식 바로 못 구하면 힘듭니다. 맞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맞니? 수업하는 내용이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완전제곱식 못 바꾼다 하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든다 하면 2차 함수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앞 쪽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암산으로 풀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8i 하면 얼마 돼야 돼요? y 플러스 4의 제곱이죠. 맞죠? 자, 원래 없던 상수 뭐가 붙었어요? 1하고 16 붙었죠. 맞지? 그럼 이쪽에도 1하고 16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7 있고요. 이 플러스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되죠. 자, 내가 구한 이거에 대한 뭐야? 표준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식은 일반형이고 내가 지금 뭘로 만들었다?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거의 원의 중심은 내가 구할 수 있어. 자, 이 원의 중심은요 1, 마이너스 4입니다. 맞아요? 1, 마이너스 4이고요 반지름은 내가 지금 모르지만 반지름은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지만 루트 17 마이너스 A예요. 왜냐하면 표준형 자체가 R 제곱으로 나왔거든요. 맞지?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우면 반지름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얘가 1, B랍니다. 그럼 일단 B값은 끝났고요. 반지름은 3이라니까 얘가 3이래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다 했습니다. 결론. 쌤, B값은 얼마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요. A값은 얼마 돼야 될까? 자, 이놈이 3이 되려면 얘가 얼마 돼야 돼? 9가 돼야 되죠. 아내가. 17에서 얼마 빼야 9됩니까? 8 빼야 되나? 그러면 A는 얼마다? 8이다. 문제에서 A랑 B랑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가 돼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준형에 대한 식을 못 구한다라고 하면 식 풀기 힘듭니다. 맞죠? 표준형 구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내가 딴 애들보다 늦게 풀어요 라는 거는 문제 잘 풀어본 것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2차 함수부터. 자, 그 다음 뭡니다. 3번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잘 보세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은요 일반적으로 원이라 하면 반지름의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죠. 또는 반지름이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말로 반지름이 양수인 조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원의 중심은
음수 좌표로 나와도 상관없잖아, 맞지? 근데 반지름 자체가 음수가 되거나 또는 0이 될 순 없어요. 그래서 아 일단 얘를 뭘로 만들자?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아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자. 되겠어요? 자, 바꿉니다. xx 묶으면요 x-1의 제곱이죠. 자, y 묶으면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지? 는 자, 본다. k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붙었던 1이랑 여기에 내 맘대로 붙여줬던 4랑 합해서 여기 5 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서 쌤 얘는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요거 붙으면 4-k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봅시다. 자, 얘는 원의 중심이 1,-2고요 반지름은 이거에 루트 씌우는 놈이야. 맞지? 이거에 루트 씌우는 놈인데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실수 조건 안에서는 안 되죠. 결론적으로 얘는 0 아니면 양수가 돼야 되지만 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0도 될 수가 없어요. 결론, 아 쌤 원이 되게 한 조건은 이쪽에 반지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 4-k가 뭐가 되면 됩니다. 양수가 되면 돼요. 알겠니? 끝났죠? 마이너스 k 이하면 어떻게 돼요? k는 뭐보다 작으면 되죠? 4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죠.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문제 보면 뭐 예제 3번에 보면 다른 풀이 적혀있죠. 다른 풀이, 그거 다른 풀이 볼 거 없어요. 왜 볼 거 없냐면 그거는 일반형에서도 나오는 공식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일반형으로 공식 쓰지 않을 겁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해야 돼요. 알겠지? 계산에서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4번 봅니다. 두 점의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이요. 자, 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원이 나오면 양끝에 지름으로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 한 마리를 0,3이라 하고 이 점 한 마리를 4,1이라 한다. 이거죠. 맞지? 그럼 이제 원로 구한다. 얘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점 내가 중점의 좌표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눌까? 콤마.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눌까? 그래서 얘는 2,2가 지금 뭐다?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식 하나 만들기는 쉽죠? 일단 식 어떻게 만들어요? 중심이 2,2니까요. 식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만 알면 그거 제곱한 다음에 숫자 적으면 되죠. 근데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 요거 두 개 거리 구하면 되죠. 또는 이거 두 개 거리 구해도 되고 또는 얘와 얘 거리 구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고. 자, 그냥 바로 구할게요. 얘 거리 구할게요. 4에서 2 빼면 4 제곱해서, 맞지?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해서 이 거리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5예요. 반지름이 루트 5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지름을 제곱한 5가 들어가야 되겠죠. 됩니까? 요런 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걸로 푸는 걸로 추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쉽게 안 꼬이고. 그 다음 지금까지 좀 쉬운 거 있었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원의 중심이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원의 중심은 안 줬는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중심이 있긴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한 조건이 조그맣게 줬어요. 어떻게? 어떠한 직선 위에 있대. 원이 어떠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그 직선 어떻게 구한, 저 점 어떻게 구한다?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죠. a,3a-5로. 맞니? 무슨 점인지 모르지만 x에 a 집어넣으면 y값이 3a-5로 나올 거고. 맞죠? 이거 이용해서 직선 식구 합시다. 자, 구합니다. 원의 방식 x-a의 제곱 더하기, 잘 보세요, y-3a 플러스 5의 제곱이죠. 집어넣을 때 부호 만들어 들어가니까. 맞니? 는 뭐 돼요? r제곱 되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이야. 맞지? 문제에서 반지름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맞니? x와 y는 우리가 문제에서 써 그 나오는 원래 식이고 a와 r값은 알아야 되잖아. 맞죠? 자,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조건이 두 점을 줬어요.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연립 방식 쓰란 말입니다. 자, 대입합니다. 자, 보세요. x에 1, y에 2 집어넣읍시다. 자, 1,2 대입합니다. 1,2 대입하면 이래야 되죠. 1-a의 제곱 더하기
2-3의 2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두 번째, 5, 2 대입합니다. 5, 2 대입하면 5-A의 제곱 더하기 -2-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맞죠? 두 개 연립합니다. 빼면 되죠, 그냥. R제곱 날라가죠? 맞지? 그냥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고 얘랑 얘랑 갖다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똑같은 R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 0돼요. 맞지? 맞지?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단 말이죠, 지금? 맞지? 그래서 내가 그냥 식만 적겠다. 자, 요거 풉니다. 연립해서 정리할게요. 위에 식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7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9a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죠. 자, 이놈이랑 같대요. 뭐가? 밑에 있는 애가. 얘도 풉니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죠. 이거 제곱하면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죠. 이거 정리하면 a값 나오겠죠. 자, a제곱 a제곱 날라갑니다. 9a제곱 9a제곱 날라갑니다. 1차 방식이죠. 자, 정리할게요. 얘들 둘이 풀면 마이너스 44a, 얘들 둘이 붙으면 50. 자, 얘들 둘이 붙으면 마이너스 28a, 그 다음 얘들 둘이 붙으면 34. 맞니? 계산 틀린 거 좀 얘기해줘야 돼. 아까 너 시험은 오래 걸려. 넘어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6a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6a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죠. 아, a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돼버려. 자, a값 1 나왔죠? 그럼 여기 뭐 하면 돼 이제? 대입하면 되죠? 그럼 r제곱 나오잖아, 맞지? 맞아요? a값 1 대입합니다. 이 식에 a값 1 대입해요. 자, a 1 대입하면 이거 날아갑니다. a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2 빼기 3 더하기 5니까 4 됩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16. 그건 r제곱이죠. 맞지? 당연히 반지름은 4겠지만 이 문제에서 원의 방식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아, 이 r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16을 집어넣고 a 대신 자, 자, 그래서 요식 어떻게 나온다? a 자리에 1 집어넣고 r 제곱 자리에 16 집어넣겠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자리에 1 집어넣으면 y 플러스 2의 제곱 되버리죠. 는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뭐 귀찮아 보이는 거는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인 완전제곱식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맞죠? 그 다음 6번 봅니다. 자, 요게요, 이게 5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서술용으로 26번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 잘 생각해야 돼. 그림만 조금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죠. 자, 봐. 마이너스 2, 4라는 점이 어딘가 있어요. P라는 점이. 그리고 이게 원이 어딘가 있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원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 표준형 바꿉니다. x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y 정리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맞죠? 이거 넘어오면 4 돼요. 자,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2고 내 마음대로 1하고 1을 붙여놨기 때문에 4가 됐어요. 됐니? 그러면 잘 봐라. 여기 있는 이 점은 1, 마이너스 1이에요. 당연히 이 반지름은 얼마고? 반지름 얼마예요, 이거? 2죠?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잘 봐. 이 원 위의 점 Q야. P점은 여기 있고 Q는요 어딘가에 있는 점입니다. 나 어딘지 몰라. 근데 이 점과 점 P와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점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걸 Q1, Q2, 여기 뭐 Q3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만약에
큐 좌표를 내가 세 개로만 한 장 지어 넣는다면 P하고 Q하고의 거리 중에 제일 긴 놈은 어디예요? Q3까지죠. 이게 제일 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거한 거니까. 맞죠? 맞니? 그러면 Q값은 이거 어디 말고 많아요. 이 원유의 점 한 점하고 구할 때 가장 멀리 있는 Q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P와 원유에 있는 점 Q 한 점하고 거리를 구했는데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지름 지나서 뒤에 있겠죠. 이게 가장 큰 Q값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여기. 맞죠? 자, 일단 그래서 아, 이때의 Q값과 P의 값을 더하면 뭐 된다? 최대값.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최대. 요게 얼마다? 최소. 자, 문제는 이거죠. 쌤, 이 Q값 어떻게 구합니까? Q 좌표 어떻게 구해요?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요. 지금 당장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직선과 이 원의 연립방정식 쓰면 점 좌표 두 개는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P와 원의 중심까지에 있는 이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요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는 뭔데요?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랑 두 개 더하면 최대. 그 다음에 P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얘를 뭐하면 다시 반지름을 빼면 뭐가 돼요? 또 최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값은 최대값은요 뭐에서 3번 내가 이거를 원을 내가 C라 할게요. 원의 중심을. 자 그러면 3번 PC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뭐가 되고요?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3번 PC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거리에서 반지름까지 더하면 최대.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가 나오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각각 구하면 되죠. 자, PC 거리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3번 PC의 길이는요. 자,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입니다. 해서 얼마 나와요? 루트 34가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내가 아까 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34 더하기 2와 루트 34 빼기 2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어요. 너희가 익숙하면. 지금은 유형이다 보니까 좀 안 익숙한데. 자, 문제에서 말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래요. 그러면 루트 34 더하기 2랑 루트 34 빼기 2랑 곱하는 거고 합차 공식 쓰면 34 빼기 4라서 답은 30 나옵니다. 자, 곱셈 공식 모른다 하면 뭐 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맞죠? 이런 거는 중2 곱셈 공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 원파트에서 이제 요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이게 학교쌤들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 내분점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주는데 아폴로니오스의 원을 이용해서 문제도 풀 겁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봐줄 거예요. 두 가지를 봐줄 건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봅니다. 문제 사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식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그냥 봅시다.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2대 1입니다. 그러면 자 A점이 여기 있어요. 맞죠? A점이 여기 있어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어디인지 몰라도 내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B라는 점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의 좌표는 2, 2입니다. 그리고 A, B를 쭉 껐을 때 AP와 BP가 2대 1이에요. 맞죠? 그럼 2대 1인 점은요. 잘 보세요. AP와 BP가 2대 1인 점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2대 1대면 되거든. 봅시다. 계속. 자, 근데 문제에서 선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봐봐. AP와 BP가 2대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2대 1. 또는 보세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AP와 BP가 2대 1면 되면 되거든. 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P가 있다면 AP와 BP가 2대 1로 나오는 점. 이렇게 해서 P의 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가 나올 수 있는 걸 다 구해보면요, 이러한 형태가 돼버려요. 이러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러한 형태가 돼버려요.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도 되고 여기 어딘가에 있어도 되고 내가 지금 끊고 있는 이 어딘가에 다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 얘는 여기에도 2대 1이고요, 여기에도 2대 1이고요, 여기에도 2대 1이고, 이런 점들이 있다고. 이 점들 중에 한 점을 내가 x,y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취를 구하라 라는 말은 이 점들이 지나간 흔적 자리를 다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원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P가, P의 자취는요, 원의 원. 원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 말은. 알겠니? 원 넓이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 요렇게 생겨보면 원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첫 번째, 자, 내가 문제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문제 설명한 대로 식대로 가봅니다. P는요, 자, A는 마이너스 1,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요, 2,2고요. P는요, X,Y로 잡았어요. 됐죠? 됐니? 그리고 AP와 BP는 2대 1이라고 했어요. 맞죠? AP와 BP는 2대 1입니다. 그러면 AP 거리부터 구합니다. AP의 거리는요, Y에서 F 뺀 거, Y 플러스 1의 제곱. L부터 씌운 거죠. 이게 AP입니다. 그 다음에 BP는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입니다. 정신 차려라. 자, 그리고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자, 이 길이가 두 배 더 크다 했지. 그럼 같아지려면 여기에 2 곱하면 되죠. 2BP랑 AP랑 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2 곱합니다. 자, 첫 번째 식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니? 자, 이거 정리합니다. 자, 뭐라? 양변 제곱해야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은, 자, 이거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4 돼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4 잠깐 놔두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요렇게 나와요. 됐니? 이거 다 이해합니다. 잘 봐라. 이거 4x제곱 있죠? 맞죠? 요거 x제곱 있죠? 이항하면 3x제곱 됩니다. 다 이항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거부터 먼저 적을게요. 아, x부터 먼저 하자. 여기 마이너스 16x 있어요. 맞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2 넘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8x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6, 플러스 2 넘으면 마이너스 2 되니까. 맞아요? 상수 좀 이따가 합시다. y제곱, 여기 4y제곱 있는데요, 여기 y제곱 넘어오면 3y제곱 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y 있죠? 근데 여기 4 곱하면 마이너스 16y거든요? 근데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18y 되죠? 맞니? 그 다음 숫자만 합시다. 얘랑 얘랑 붙으면 8이고 8, 4, 32죠 원래? 맞지? 근데 얘랑 얘랑 2니까 이거 넘어오면 얼마 돼요? 30은 0 되죠?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원방정식이야. 당연히 약분합시다. 참고로 원방정식은요, 최고차항인 x제곱과 y제곱 앞에 상수가 붙지 않습니다. 1만 붙어요. 알겠니?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도 변형해서 풀어주거든요. 만약에 이 앞에 숫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요, 원방정식이 아닌 타원 뭐 이런게 되버려요. 일단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었는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잘못 푼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3으로 다 약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죠.
맞니? 그 다음 x-3의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다. y-3의 제곱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에 9 붙였고 여기에도 9 붙였으니까 플러스 18 넘어오죠. 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8이라는 원이 되고 됐니?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루트 8이죠. 2 루트 2. 맞지? 내가 이걸 왜 구하냐? 문제에서 이 원넓이 구하라며. 맞지? 그러면 반지름 제곱의 8이 파이니까 답을 얼마나 와야 돼요? 파이 파이가 답이에요.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지금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P와 BP에 대한 거리 B를 가지고 푼 식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푼다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풉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말해놓은 이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잘 보세요. 내가 그림 그려놨죠. 아까 A와 B를 이용해서 2대1이 되는 점들의 좌표를 다 찍어봤어. 내가 임의로. 맞지? 그러니까 온 모양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근데, 제 이 원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점은 무조건 AB의 2대1이 되게 하는 이건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내분점. 우리 배웠죠? 내분점. 그리고 제일 뒤에는 얘는요. 얘가 2대1이 되게 하는 외분점이라고 부르죠. 이거. 우리는. 얘는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쌤,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요. 지름입니다.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중심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봐봐. 외분점하고 내분점만 찾으면 끝나죠. 맞지? 자, 내분점, 외분점 구해볼게요. 일단 B 자체가 2대1이니까요. 내분점, 외분점부터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어디였죠? B. 2, 2였죠? 맞지? AP와 BP가 2대1이니까 얘들은 2대1이에요. 맞니? 그럼 내분점 구합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도 구하기 쉽죠? 자, 2대1이면 2, 1. 2, 1.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곱하면 얼마죠, 이거? 4. 이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1. 다시 이거 곱하면? 4. 이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1. 맞지? 단, 내분은 뭐 해줬다, 이거를? 더하기였죠. 맞니? 그러면 외분은 자동되죠? 외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2, 1이고 여기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죠. 맞지? 그럼 내분점, 외분점 구하기 쉽네요. 자, 얘는 얼만데요? 3분의 3이니까 얼마 돼야 돼? 1이죠. 1,1입니다 얘는요? 1분의 5죠. 이것도 1분의 5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5,5예요 결론, 쌤, 외분점은 1,1이 자, 5,5죠 이거? 외분점은 5,5고요. 내분점은 1,1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의 중점 좌표를 이용해서 중심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가 될 거니까? 중심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 중점 구하기 쉽죠? 두 개 더하고 1로 나누면 얼마 돼요? XX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또 YY 더해도 2로 나누면 3. 따라서 쌤 이거의 중심이 3,3이 돼버려요. 자, 3,3이 돼버리면 식은 간단해집니다. 어떻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까지는 자동 나오게 되죠. 지금 식 똑같이 나왔어요. 맞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풀어내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당연히 얘는 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부, 내부는.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구하기 쉽죠? 쌤, 이게 3,3이에요. 그러면 3,3하고 아까 외분점 또는 내분점 이거 아까 1,1이라고 불렀죠? 이거 5,5라고 불렀어요. 맞지? 이 거리 구하라고요. 3,3하고 1,1 거리 구합시다. 3에서 1 빼면 얼만데? 2. 제곱하면 4죠. 또 3에서 1 빼면 2. 제곱하면 4죠. 두 개 나오면 얼마 돼야 돼요? 8. 따라서 루트 8 나와요. 이걸 통해서 반지름은 또 어떻게 구한다? 루트 8이 나왔어. 따라서 8이겠죠. 맞니?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제곱의 파이니까 답은 파이 파이 나옵니다. 자, 이게 쉽다 얘기할 건 안 돼요.
알겠니? 이거는 계산이 좀 귀찮은 거고 얘는 다른 이론이 합 들어간 거예요, 맞지? 내분하고 외분이라는 이론이 들어간 건데 실제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다 풉니다. 알겠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길이를 이용해서 실을 이용해서 푼 거고 얘는 아폴로니우스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풀겠지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